예, 저도 오늘 그 CG가 거의 99.99%죠. 마지막으로 손볼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이런 완성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전투씬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사운드 또한 너무 훌륭했고, 저희가 촬영 현장에서는 오픈세트와 평창 스케이트장 실내에서 정말 이런 사이즈를 처음 배우로서 겪어봤기 때문에 현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산 해전이 여름에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었고, 감독님 또한 크랭크인 할때 한산 해전이 벌어진 시기와 비슷하게 크랭크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여름에 저희가 모든 배우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입자마자 땀을 엄청 흘리면서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가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회 없는 연기를 우리 배우분들이 펼쳤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변요한 배우님. 네, 오늘 처음 봤는데요.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김한민 감독님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해 선배님 및또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 배우들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아서 그냥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 스태프들의 노고도 생각이 나서 그냥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현장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또 영화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네, 김성기 배우님. 네,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촬영할 때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연기했던 준사라는 역할은 조선도 만나고 또 왕계 작가도 만나고 또 나중에 육지의 전투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곳을 다녔 어떤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리고 또 저도 영화 대본 말고 실제로 스크린으로 다른 선배님들 조선군 그리고 외군 쪽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들고 감정이 들고 에너지틱하고 굉장히 빨라서 재미있게 네 봐서 기분이 굉장히 좀, 네, 좀 뭐라고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다음 김성균 배우님. 네,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영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것보다 좀 거북선의 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좀 놀라웠던 것 같고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동료 배우들이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감독님과 스태프분들도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김양기 배우님. 네, 저도 아직은 관객분들의 입장보다는 촬영했던 때 생각이 좀더 크게 나가지고 한번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도 일단 CG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고 너무 그 웅장함이 잘 느껴져서 굉장히 즐겁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되게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각자의 캐릭터나 인물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되게 집중도를 많이 높여주고 빠져들게 한것 같아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다음 옥태견 배우님. 예, 저도 오늘 처음 봤고요.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 눈을 깜빡이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이 몰입감을 조성하는 그런 영화라서 그런지,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사실 마지막에 진짜 눈이 빠지는 줄 알아서 너무 집중을 해서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박지현 배우님.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다들 정말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 그리고 전 스태프들 예, 그때 그 환경에서 진짜 한 장면 한 장면 만들려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나네요. 예. 그리고 아직 영화에 이상한 여운이 좀 남아 있어서 예,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 며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조재윤 배우님. 아, 네.
영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 역할을 했죠, 만화배. 근데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네, 토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아, 발포하라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아, 뜨거운 영화였고요. 이런 영화를 함께 출연하게 허락해주신 감독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 영화 찍는 현장이 제일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조선군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외군은 외군대로, 조선군은 조선군대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외군이 갑옷이 무게가 한 대략 25kg, 도구까지 하면 칼까지 차면 30kg 정도 되는 그 의상을 입고 있을 때, 그 세트장 배가 되게 높거든요. 그 오락내락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연기 지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야, 만화배 좀 내려오라고 그래봐. 야, 만화배 내려와. 와키자키 내려와 할 때가 정말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기억나고. 그런데도 이렇게 멋있는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뜨거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